안녕하세요. 수석감독관 사범 이진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할 때 자주 쓰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이고 고칠 점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술은 한손머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손머리는 우선 본인의 상단 거리를 잘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손으로 치는 거다 보니까 팔이 꺾일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양손으로 치는 것보다 더 센 타격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세게 치는 것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머리! 야! 머리! 방금 보여드린 한손 머리에 대한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치기 전에 상대랑 중단을 맞출 건데, 상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던지면서 찍는 느낌이기 때문에 중단 거리와는 다르게 시작점을 잡아줄 거예요. 상대의 선협이랑 선협 정도 맞춘 다음에, 지금 중단이니까 오른발이 앞에 있죠. 자, 왼발을 앞으로 가면서 상단 자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본인 자세를 만든 다음에 오른팔로 밀어주듯이 배에서 딱 붙일 거예요. 머리! 머리! 방금 보여드린 기술은 한손머리라는 기술인데, 중단에서 머리 칠 때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번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술은 한손 손목이라는 기술인데요. 우선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손목! 방금 보여드린 기술은 한손 손목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상대를 머리 치려고 압박했을 때, 상대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렇게 치는 기술이에요. 손목! 손목! 이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칼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할 때 무조건 머리 친다는 느낌이 들어야 상대가 맞기 때문에,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이쪽 손목을 바라본다던가 그렇게 돼 있으면 상대가 머리 친다는 느낌을 안 받기 때문에, 이 기술을 할 때는 무조건 상대의 머리를 진짜 친다는 느낌으로 겨눴다가 막았을 때 손목!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한손머리나 한손손목은 상단의 긴 장거리의 장점을 되게 잘 살린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상단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